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부안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안 김씨의 본관은 그 전라남도에 있는 부안이 바로 본관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김일이라고 하는 아주 참 거룩한 어른이 부안 김씨의 시조입니다. 부안 김씨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맏아들 김일을 시조로 하고 고려시대 때부터 부안의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렸습니다. 문안에 의하면은 김일, 다시 말하면 경순왕의 아들은 신라의 천년 사직이 기울어지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신라의 사직을 살리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은 도저히 되지 않자 망국의 한을 간직하고 어머니 주방왕후와 부인 김씨를 데리고 지금의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삼비옷을 입고 초근 목피로 아주 일생을 한설인 일생을 마친 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마이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에서 온 가족이 온둔하고 살다가 그의 후손 중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때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문과에 급제하고 이부상서를 지낸 후에 부령, 지금으로 그 부안입니다. 부안에서 정착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 김춘이 부령 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김경수를 일세로 그리고 김일을 시조로 본관을 부안으로 해서 부안 김씨가 문호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안 김씨도 후세로 내려오면서 자손들이 많이 번창해가지고 여기 오는 것처럼 대략 크게 열파로 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 속에는 다시 또 작은 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물어놓으면 좋고 또 하나 족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족보가 한문으로 적혀 있어 가지고 좀 보기가 거북합니다. 부안 김씨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분들을 다 찾지를 못해서 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 이름 몇 분만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또한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문의 어른들이 남기는 말씀을 한마디씩 남깁니다. 남기 전에 한번 알아봅니다. 김구라는 분은 고려 후기의 문신인데 우간이 대부를 지내는 분입니다. 아주 성질이 성실하고 과묵하고 문장이 아주 천재입니다. 이 어른이 우간이 대부와 정당문학 그런 걸 역임하면서 고려 신종, 회종, 경종, 고종의 그 실록을 다 편찬하는데 참여했는 분이 바로 김구 이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정기화인이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묻어놓고 남의 허물만 들춘다든지 자기의 잘못을 감춰놓고 남과 친할락하면은 그거는 그런 교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남과 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이 김구 할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한 다음 남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계라고는 어른은 고려 후기의 문신입니다. 이 어른은 중국어에 가장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 두 번씩이나 중국을 다녀오고 한학 교수까지도 하고
문물을 겸한 아주 학자로서 유명합니다. 관직은 2조 참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어로이 남긴 말이 지극효성이라 그렇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효성을 하라. 효성은 사람만이 갖는 덕목입니다. 개가 효도를 합니까? 돼지가 합니까? 늑대가 하나, 메뚜기가 하나, 다 다른 동물들은 효도가 없습니다. 까마귀가 뭐 반포조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만이 효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효성은 사람만이 갖는 미덕입니다. 자기를 길러주시고 자기의 염려를 죽을 때까지 해주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효도를 다하라 하는 김기애 선생님의 말씀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안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